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우리 이제 북극성 3 사주팔자 전문가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회원님 한 분 중에서 체질 보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봅니까? 라고 이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주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뭐 여기에 이제 견본 사주 뭐 견본부터 이름을 뭐 하나 적죠. 뭐 김순자 뭐 해서 뭐 남자 음력 1977년 뭐 5월 5일 시간은 미시 이래 가지고 이제 사주를 하나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체질을 도대체 어떻게 봅니까? 체질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죠. 태양인, 태음인, 뭐 소양인, 소음인,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올립니다. 그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그거는 옛날에 그 이재마 선생이라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의보감 그 책을 이제 지으신 분인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분이 지은 책 중에서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의수세보원. 이제 그 책 안에 보면 이제 체질 분류법을 이제 이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태양인은 뭐 어떻고 목이 길고 뭐 허리가 뭐 어떻고 뭐 어깨가 넓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의 형체 몸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게 한 7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아주 뭐 이렇게 야 이거 참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맞았어요. 옛날에는 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저 건강한 음식을 먹잖아요. 뭐 요즘처럼 뭐 그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안 먹고 라면도 안 먹고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안 먹고 건강 음식 먹고 또 요즘처럼 차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걸어 다니고 이러니까 그 체질에 맞춰가지고 이제 몸의 형태가 딱 그대로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요즘 같은 게 사람들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음식도 이제 한국 사람이 서양 음식을 먹고 있고 이러니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거 저를 깜짝 놀란 게 우리 동양인들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요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고 나면 성인병 이제 미국인들보다 더 많이 생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식생활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뭐 어쩌든 된장 뭐 고추장 뭐 김치에다가 뭐 이걸 그냥 한국 이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지 이제 체질이 제대로 되고 몸이 건강해지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이제 서양 음식들 서구화된 음식들을 계속 먹으니까 이제 그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몸에 뭐 이렇게 이상이 미국인들보다 더 많이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마 선생의 그 동의수세 보원에 놓는 그 체질 그거는 옛날에는 맞았죠. 옛날에 이제 차 안 타고 다니고 운동하고 뭐 이럴 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문화, 생활, 음식 이게 다 바뀌다 보니까 조금 안 맞다. 어떨 때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어떨 때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의사도 한의사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거 아예 안 씁니다. 아예 안 쓰고 사주팔자 가지고 해요. 사주팔자. 그럼 사주팔자 가지고 도대체 뭐 가지고 하는데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절기를 가지고 해요. 절기. 예.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면 이제 봄 체질,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 체질,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 체질,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 체질.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뭐로 나누는데 절기로 나눕니다. 절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입춘. 예. 그다음에 뭐 경칩, 청명, 입 파, 그 다음에 뭐, 백로, 할로, 뭐, 이런 이제, 절기를 들어보셨죠. 그 절기를 가지고 나눕니다. 근데 이 절기가 들쑥날쑥 해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딱 며칠 날 되면, 딱 절기가 온다. 이게 아니고, 예, 들쑥날쑥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절기를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만세력이라는 걸 봐야 돼요. 만세력. 이 만세력은 만년 달력인데, 사실은 뻥입니다. 180년 달력이에요. 180년 달력인데 중국인들이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뻥으로 만세 해가지고 이제 만년 달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놓고 천세력, 천년 달력 그것도 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만세력, 모든 천세력은 전부 180년 달력입니다. 180년. 왜? 180년이면 계속
돌거든요. 예, 계속 돌기 때문에 180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저희들 이 북극성 3, 이제 4주 8자, 여러분들이 임대하신 이 프로그램도 사실은 만세력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세력이. 예, 그래서 요 만세력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체질 보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체질 보는 거. 자, 그러면 어디에 그 적어 놨니? 여기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체질 돼 있죠? 체질. 뭐 화체질, 화체질. 요 사주는 이제 몇 년 몇월 며칠 딱 넣으면 이 사람은 화체질이라고 딱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뭐로? 아까 절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절기는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그 날짜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절기를 다 배우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절기 보려고 뭐 만세를 꺼내가지고 또 펴고 뭐 이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만세력 기능을 가지고 체질을 찾아놨어요. 그리고 요거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질 보는 거 됐죠? 네, 적어놨어요. 고민할 필요 없이 뭐 만세력 찾고 뭐 또 이 절기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절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오늘 절기 몇 시에 들어온가 적혀 있습니다. 오후 3시 13분에 절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오전 9시에 태어난 사람은요. 오늘 태어났다 그래도 이번 체질이 아니고 지난달 체질이 돼버립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절기가 오후 3시 13분에 들어왔는데 3시 13분 이후에 태어나야지 이번 달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앞에 오전에 태어났다. 다음 지난달이 지난달. 그러니까 이 정도로 조금 까탈실 없습니다, 절기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지 말고, 여기에 다 찾아져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보시면 제일 정확하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조금 큰 링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체질, 여기 화체질 딱 그러면 화체질에 좋은 음식. 화체질이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곡류 중에서는 보리, 팥, 녹두, 전부 찬 음식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다 찬 음식입니다. 그래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체질은 어떤 것도 먹으면 좋아해가지고 큰닝이 조금 되어 있죠. 여기에는 보면 큰닝이 프로그램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살 같은 거 살에도 보면 장승살이 뭐야? 문창살이 뭐야? 문창 나 들어봤는데 잘 몰라. 그러면 이제 문창사는 총명하고 공부를 잘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뭐 쪼쪼쪼쪼쪼쪼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렇게 큰 닝이 되어 있습니다. 장생 장생이 뭐야? 딱 치면 장생이 뭐다? 이렇게 또 큰닝 페이프가 좀 되어 있죠. 올해 1년 운세에 이제 식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식신이 뭐야? 적혀 있습니다. 그래, 요렇게 조금 큰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력이란 큰닝을 잘해야 돼요. 이제 물론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큰닝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사회에서는 약간 큰닝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큰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할 거 요렇게 이제 좋게 말하면 맨 먹어. 나쁘게 말하면 큰닝이죠. 요렇게 해야 되고 살짝 보면서 하면 훨씬 이제 조금 부드럽게 힘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도 큰닝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체질 보는 거 이거 뭐 이래 쉬워. 그러는데 이제 체질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도대체 그럼 체질 보는 프로그램은 어디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돼요. 여기에 보면 이제 체질 돼 있죠. 요거 누르면 체질 보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쌤, 요 밑에도 체질 돼 있던데 그건 뭡니까? 요 밑에 체질이라고 돼 있는 거. 그거는 사실은 지금은 1년 운세, 1월 달에 무슨 일, 2월 달에 무슨 일, 3월 달에 무슨 일 이제 요걸 하는 기능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걸로 저희들이 바꿔놨는데 옛날에 이제 처음에 이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제 1월 달에 허리가 아플 거야. 뭐 2월 달에 이제 무릎 중에서 오른쪽 무릎이 아플 거야. 뭐 3월 달에 머리가 많이 아플 거야. 뭐 4월 달에 소화가 잘 안 될 거야. 뭐 5월 달에 뭐가 안 좋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밑에 그 체질은 이제 월별로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3년 전 6월 달에 왼쪽 무릎이 안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원래는 이제 이걸 했었어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까딱처럼 이게 뭐 이제 의사처럼 뭐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딱 오해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오해받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게 안 맞으면 이제 오해 안 받고 욕만 얻어먹으면 되죠. 안 맞으면 욕 얻어먹으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좀 맞아요. 맞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오해받겠다. 그렇죠? 정말 얽히는 거 싫습니다. 병, 뭐, 약, 이런 거 하고, 정말 얽히는 거 싫어요. 뭐, 제가 왜 그런데 기급을 하는지, 뭐, 아는 사람을 알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하기 싫습니다. 오직 사주팔자만 가지고 할 거니까. 그래서 그걸 월별로, 뭐, 이번 달에, 뭐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안 좋아질 거야. 한세 줄, 네줄 정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적중률이 7, 80% 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첫 달을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달들은 이제, 일정한 법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싹다 컴퓨터 간다. 적중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그걸 우리는 50% 적중이라고 그럽니다.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는 거.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첫 달을 잡아주면 나머지는 일정한 법칙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중률이 7, 80% 넘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제 사람이 뭐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사주는 맞추는 게 장땡이 아닙니까? 조금 뭐 버튼 몇개더 누지르더라도 일단 맞춰야 되죠.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정해주는 거지만, 결국 좋은 말, 나쁜 말이 법칙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디가 아프고 뭐 어디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체질 해가지고 밑에서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눌리면 이제 체질 들어가는 거 이제 아셨죠?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나와요. 나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체질이 봄에 태어나면 목체질이라 그랬죠. 여름에 태어나면 화체질, 가을에 태어나면 금체질, 겨울에 태어나면 수체질. 그러면 그 체질을 정하는 거는 절기다. 절기. 어떤 절기가 넘었으면 그 다음 체질, 그 다음 체질, 그 다음 체질 된다. 그래가지고 체질별로 해가지고 그를 요렇게 세 개, 아, 네 개, 네 개, 네 개, 세 개를 적어놨어요. 왜? 이게 비슷한 문장이에요. 이제 요 1번 요거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비슷한 문장이에요. 근데 비슷한 문장인데, 왜세 개를 적어놨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게 되면, 요거는 아버지, 요거는 엄마, 요거는 애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똑같은 말이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문장이 되어 있다. 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다, 예, 같은 그겁니다. 그럼 요거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 여기에서, 마우스를 딱 갖다 놓죠. 갖다 놓고 엔터키를 딱 치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러면 이제 요 색깔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왜 화체질 정해졌으니까 화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화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화체질 해가지고 화만 찾아가지고 눌리면 이제 요쪽 편에 색깔이 요게 싹다 바뀌죠, 그죠? 네, 바뀌면서 글자가 다 들어갔어요. 쌤, 여기 체질 오늘 안 합니까? 이거는 이제 발효 음식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우리하고 연관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려면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굳이 이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야, 이거 쌤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이제 김순자님의 체질 설명해가지고, 이제, 여기 체질이 어떻다, 뭐가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쭉돼 있죠. 이 체질에는 이제, 이 사람한테 맞는 숫자, 방향, 계절, 색깔, 기운, 맛, 오상, 오이, 뭐, 한글로 어떤, 뭐가 조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걸, 여러분한테 엄청난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막, 굉장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는 작은 거, 이거, 종이 한몇장 뽑아주는데 버튼 누르면 인쇄가 되거든요. 네, 프린트가 쫙 나옵니다. 이는 작은 거에 사람들은 감동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이 한명 오면 손님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막 엄청난 걸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 해준다고 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는 작은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막 하나 해주려고 그러고 한 명만 하지 말고 그 가족들 거몇 사람 더 적으세요. 같이 뽑아드릴게요. 뭐 이제 물론 이제 상대방이 좋아해야 되죠. 예, 그런 거 뽑아주고 뭐 이러면 이제 상대방들은 이제 그런데 마음이 찡해지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올 때는 혼자 안 오죠. 데리고 옵니다. 친구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냥 단골 하나 생긴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작은 거, 디테일한 거 이런 데 사람들은 감동한다.
요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쌤, 방금 툭툭툭툭 해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안 됩니까? 설명 이미 다 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북극성 3 역학 프로그램 임대하신 분들, 한 달에 5만 원 주고 요거 임대해가 지금 쓰고 계시는 분도 있죠. 예, 그분들은요, 요게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요 북극성 3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뭐 자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사용 설명 동영상 있죠. 예, 사용 설명 동영상 여기에 들어가면 방금 체질 설명 요 나오죠. 예, 체질 요거 누르면 무지 자세하게 체질은 어떻게 하고 뭐 저도 다 동영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체질 설명, 사용 설명서, 예, 설명서. 여기에 또 무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줄 거 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또 이거 프린트까지 해가 종이까지 다 드렸어요. 예, 드렸고. 그리고 또 종이 위작분인 분은 요거를 보면 돼요. 예, 요걸 봐가지고 여러분 프린트 해가지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설명이 무지막지하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체질이 내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지 아니면 뭐 수가 많은 체질인지 내 체질을 알아야지 내가 뭘 먹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저것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쓰는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꿔야 돼요. 내하고 맞는 거. 제가 오늘 빨간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자, 빨간 옷을 제가 입어봤어요. 저는 이제 수체질이에요. 겨울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가 좋아요. 화의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붉은색, 화려한 옷, 이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다음번에, 지금은 제가 그 옷이 없는데, 노란색 옷 있잖아요. 화하고 밝은 옷, 이런 거 입으면 한인물 둔합니다. 그래가지고 붉은 거 입어도 이 정도인데 노란 거 뭐 이런 거 입으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화려하고 밝은 옷 이런 게 되게 좋고 음식도 뭐 뜨뜻한 음식 뭐 이런 거 이제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체질을 알면 기준이 딱 서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나 이런 거 할래, 저런 거 할래 이러면서 이제 점점 넓혀가면 이제 여러분들 생활이 풍요롭고 윤택해지고 그리고 뭔가 조금 따시바지고 그리고 이익됨이 있죠. 근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뭐 내 체질도 모르고 뭐 오만것대만가 아무거나 뭐 체질이 맞든 말든 막 먹다 보면 어디인가 좀 삐그덕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체질 설명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